영상 파일 종류에 대해서 이거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 집에서 보시는 동영상이나 연습국이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 보면 막 MKV 뭐 그런 뒤쪽 자리에 붙는 파일 이름 있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컴퓨터에서 어느 건 작동을 하고 어느 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그 확장자 부분 코덱을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인스톨을 해줘야 작동을 해요. 어떤 것은 MP5 뭐 요즘 새로 나온 뭐 그런 거 갖다가 틀려보면 절대 작동 안 해요. 그러면 그걸 코덱을 뭐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깔아줘야만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파일 같은 건 막 AVI, MPEG 이런 식으로 뭐 MP4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거 있죠. 음악을 듣는 것은 MP3 뭐 또 웨이브 뭐 이런 거 많죠. 그러니까 MID, MIDI 뭐 이런 것은 그냥 음악 파일이고, AVI나 뭐 또 뭐죠? MPG, MOV 이런 것은 동영상 파일이에요. 근데 MOV는 일반적으로 저기 쓰지를 않고 동영상에 있긴 있는데 그것은 맥킨토시에서만 있어요. MOV는 고화질로 한 최고화질이에요, 그건.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 쪽의 고화질은 TC, TS 요게 고화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이게 저기가 돼 있다. 참. 잠깐만요. 그 문서 파일은 HWP, 이건 다 아시죠? 한글 워드 프로세스요. 뭐 이걸로 해가지고 오피스나 이런 거 하면 보통 HWP로 되잖아요. 뒤에 확장자가.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다가 집어넣으면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파워포인트 지금 요런 거 같은 거는 PPT.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는 XLS 요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문서 파일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파일은 HTML. 그리고 압축 파일은 집으로 작게 이렇게 축소했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뭐 언집 뭐 이런 집 파일 갖다가 터트리면 그 파일이 거기 압축시켰던 게 다 터져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지정을 했거나 마지막 이제 만든 사람이 이걸 갖다가 지정을 해주는데 뭘로 굴 것인가 해가지고 이 파일 뒤에 붙는 게 AVI, 뭐 ASF, MPG 이렇게 파일 이름 뒤에 붙는 거예요. 뭐 이게 동영상 파일이냐, 소리 파일이냐, 뭐 워드 프로세싱 한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뒤 부분이 갈라지는데, 사진은 뭐죠? RAW 아니면은 JPG 여기에 포함돼요. 그리고 BMP 이런 걸 해가지고 그림 파일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사진은 거의 다가 JPG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일단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확장자에 맞는 코덱이 그 안에 컴퓨터 안에 깔려 있어야 그게 열리지, 절대 컴퓨터 안에서는 그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없으면 XML 그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린 속에서, 아까 얘기한 한국 거 뭐죠? 그거? HWP 같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깔려 있는데도 열리지 않아요.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 열려요, 저것. 그러니까 어떨 때 한국 사람들이 이메일이 보내줬는데 뒤쪽 파일이 이거면은 HWP면 안 열려요. 그걸 깔고 하던가 아니면 또 보는 프로그램, 그걸 저기 해가지고 봐야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동영상은 항상 코덱이 깔려 있어야 작동한다는 거. 내가 뭐 AVI만 다운로드 해가지고 봤는데 뭐 갑자기 또 뭐 MPG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클릭을 했는데 작동 안 된다고 딱 에러 메시지 뜨면
이거 어떻게 해서 보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거 인터넷 서치를 해가지고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 뭐 곰플레이어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거기에는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열리고, 일반적인 플레이를 뭐 할 때에는 안 열려요. 그건 그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야 그 영상이 열려요. 나중에 동영상 이제 제작할 때 보면은 어느 걸로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 그거 720p로 할 건지 1080p로 할 건지 지정을 하면 뒤에 따라 붙는 게, 저런 확장자가 따라 붙는데 그게 딴 컴퓨터에서 열리냐 안 열리냐, 뭐 누가 안 열린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 줬는데 안 열린다고 하면 그 뭘 다운받으세요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확장자가 어느 것인지, 만약에 안 열리면 그 코덱을 다운받으면 되고, 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한국에서 공짜로 주는 거, 곰플레이어나. 근데 미국 애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뭐 곰플레이어나 뭐 저 쓰는 뭐 뭐야 옛날 거 그런 거 받아가지고 하면 그 안에 압축돼 있어요. 다 압축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만약에 그 코덱만 모아놓은 또 저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갖다 터트려서 안에다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다 나오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 포맷 확장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마지막에 내가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는 거에 따라가지고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뭐, AVI, MKV,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제일 안정적이게 쓰는 게 지금 AVI인데, AVI는 화질이 떨어져요. 딴 거보다. 딴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AVI보다는 MKV나 MP4가 보통 MP4를 많이 써요. 내가 지금 아까 보셨던 영상도 아침에 여기서 잘라가지고 여기저기서 붙인 그 세 가지를 붙인 건데, 그게 720p에 MP4로 만드는 거예요. 2280에 720p. 그러니까 24프레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고사양이다 할 때에는 뭐 1080p나 뭐 이렇게 해서 뭐 고화질로 편집을 해도 되는데, 조금 사양이 낮은 컴퓨터들은 잘 안 돌아요. 자꾸 조금 쓰는 듯하고 슬로우가 되기 때문에 이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은 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편집용 컴퓨터가 비싸죠. 막 3,000불, 막 4,000불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일반용은 뭐 노트북도 어떻건 빠른, 요즘 그 빠른 걸 쓰면 충분히 해요. 근데 아주 옛날 거, 뭐 옛날 거 뭐 이런 걸 쓴다고 할 때는 컴퓨터가 굉장히 슬로우로 돌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영상을 다 만들었다고 쳐도 어쩔 땐 가다 쓰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체크업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늦은데도 체크업을 안 해요. 시간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그걸 봐야 되잖아요. 체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안 봐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영상하고 남의 영상이면 한번 체크해가지고 주면 돼요.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지금 나눠드린 게 이거예요. AVI, MPG 이거에 대한 거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아까 이 확장자 중에서 MOV는 맥킨토시용 포맷이니까 그거 나중에 이것은 딴 거에서는 안 열리고 퀵타임 플레이어라고 저기 애플에서 주는 그 퀵타임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야만이 MOV가 열려요. 근데 이 MOV가 저기에서 열리던가요? 그 뭐지? 한국에서 주는 거? 곰플레이어 같은 데 열려요 이게? 안 열리죠 이거 MOV. 만약에 코덱이 있으면 열리고 곰플레이어에서도 없으면 안 열려요. 만약에 MOV가 안 열린다 하면은 꼭 퀵타임 플레이 공짜로 주니까 애플 핸드폰 쓰시는 사람들 뭐 컴퓨터에다 잘 연결하면 이게 자동으로 와요. 그러면 그때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놔두면 돼요.
여기 일본 학생들이 없는데, 일본 학생들이 이거 많이 써요. 거의, 일본에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잘 안 쓰고, 영상하는 사람들은 이걸 많이 써요. MOV. 왜 그냥 고화질이기 때문에. 이제 찍고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담는 거예요, 담는 거. 어디다 담아요? 우리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남을 줘야 되는데, 아니면 보기도 해야 되고, CD에다 담아요, CD. 보통 예전에는 CD에다 담았는데, 여기다가 담으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700메가인데, 보통 우리가 720p로 하면은, 보통 영화 한 프로가 얼마 나와요? 2기가 나오죠, 2기가.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요. 700 정도면 기껏 해봐야 노래, 음악이나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음악도 여기에 한 700메가면은 열한 몇 곡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영상을 담을 수가 없고 DVD에다가 영상을 이제 담는데 이것도 맥시멈이 4.7기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시간 반 이상을 찍었다. 절대 여기다 못 담아요. 편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듀얼이라고 DR이 있어요. 또 8기가짜리 거기다 담아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비싸. 또 너무 코닥컷을 많이 사가지고 쓰는데 25장짜리가 한 30-40불 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요런 데다 안 하고 어디다 하냐면 USB다. USB 무지 싸죠. 좀 뭐 32기가짜리 뭐 8불도 하고 하잖아요. 좀 그런 거 사가지고 USB에다가 담아가지고 많이 써요, 좀. 그리고 내가 비디오를 찍었는데 좀 검게 나왔어. 그럴 땐 CD에다 구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그 CD에다 닮으면 조금 밝아져요. 근데 그걸 갖다가 블루레이에다 넣고 돌렸다. 화질도 좋아지고 더 깨끗해져요. 그 차이가 있어요. 약간 검게 찍었어도. 그러니까 처음에 찍을 때 조금 밝게 놓고 찍어야지 실내에서는 그걸 안 해놓고 그냥 가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실내에서는 약간 오버노출 시켜도 돼요. 이건 뭐 거기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MP3하고 OGG 요즘은 OGG라는 거 음악 파일인데 OGG 많이 쓰죠. 다운로드 받던 할 때 보면은 MP3가 있고 OGG라는 게 있어요. OGG. 어떤 것은 음악이 이것도 그 코덱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해요. OGG 열 수 있는 그 저거인데 이것은 음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almost 원음을 낼 수 있는 그 저건데 화일도 무지 커요. 여기 잘 알겠네. 그죠? 어떤 것은 막 굉장히 화일 사이즈가 크죠? 음악을 치는 분들은 그걸 알아. 우리는 음악을 안 치고. 근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음악은 3메가, 뭐 거의 3메가, 4메가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뭐 어떤 것은 15메가, 막 이렇게 돼, 30메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한 화일이, 노래가. 그래서 이게 틀려요. 그리고 이건 거의 원음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약한 거, 우리가 뭐 인터넷에 음악을 올린다거나 할 때에는 WMA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호환성도 떨어지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네가 저거 하는 이 오디오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저건 호환성이 떨어지고 음질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거의 잘 안 해요, 저건. 그리고 DU 같은 것도 뭐 거의 안, 뭐 일반 사람들이 쓰지도 않아요. 이건 유닉스나 여기 리눅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안 쓴다는 거. 여기는 이걸 많이 쓰겠네. 그죠? 네, 이걸 많이 쓸 거라고, 음악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이렇게 CD로 했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USB에다 거의다가 USB를 요즘 거의 많이 쓰잖아요. 뭐 한두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뭐 보통 있죠. 나도 뭐 주머니에 이렇게 보면은 뭐 세네 개씩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지금 여기에 네 개인데 주머니에 또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잊어버려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고 다닌다고 이게.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를 만들면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 한 군데 꽂아가지고 뭐 10개짜리나 7개짜리를 해가지고 다 꽂아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나가서 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가 있으면 20개 만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100개를 해주십시오. 찍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더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찍었다 하면은 16기가짜리에다 넣으면 맞아요, 16기가. 근데 이제 3시간 이상, 3시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32기가짜리를 사가지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용량이 남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720p 때의 얘기지, 만약에 105NP나 막 고화질로 가면 32기가 말이 안 돼요. 어떤 것은 50기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또 고화질로 가면. 그러니까 고화질로 빼가지고 볼만한, 저거 집에 4K TV 있어요? 있으신 분. 그런 사람들은 그 4K도 난 꼭 뭐 QLED나 이걸 봐야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빼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보는 건 720K나 105NP, Full HD 정도면 되지 굳이 고화질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뭐 전문 동영상 만드는 사람들은 4K 오케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 720p Full HD만 그냥 거의 무난해. 왜 그러냐면 Full HD를 갖다가 편집하려기도 힘들어요. 어떨 때 이렇게 끊다 보면은 이 입하고 싱크가 안 맞아요. 몸은 몸대로. 보통 우리 옛날에 TV 보면 행동 따로, 이 말 따로 이렇게 갈 때가 있죠. 그게 Full HD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105NP를 끊으면 말하고 영상하고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때에는 음을 따로 떼어내요. 여기는 혹시 그 프로그램이 있을지 보면 베가스 같은 거 거기다 넣고 음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는 갖다가 맞추는 거야. 그 입에다가 약간 막 틀려도 상관없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영상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일의 종류가 뭐뭐 있다는 거 주신 거 참조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거 한번 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이거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고급 카메라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4K짜리 요즘 나온 게 이게 한 3,000불 정도 가요, 소니가. 내가 한 두 달 전에 이걸 하나 샀는데 3,000불에다가 나머지 그 기자재 이렇게 사면은 거의 8,000불 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4월부터 여기서 뉴욕에서 사는 것도 택스가 붙어, 이제. 네, 택스가 붙어가지고, 택스 안 내려고 부랴부랴 샀는데 거의 8,000불 들어요, 8,000불. 여기에다가 닌자 시리즈 뭐 그거 하나, 1,000불짜리 하나 사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디오 여행을 찍을 때, 비디오 뭐 여행을 간다든가 비디오 찍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자재로 거의 많이 찍어요. 이 전문가들은 뭐 큰 걸로 찍겠지만 고화질로 뭐 렌트도 줘요. 카메라점에 가가지고 렌트해가지고 쓰는데 하루에
좋은 것은 고화질용 700불 정도 하루에 렌트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굳이 이런 걸로 안 찍고도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도 무지 좋은데, 이제 핸드폰도 카메라 이런 일반 이런 매고 다니면서 찍지 않는 이상은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기 보통 다 있죠. 온, 오프, 줌인, 줌아웃, 이게 다 돼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일단은 생동감이 있어요. 가만히 세워놓고 찍는 거보다. 그래서 좋고, 또 뭐 밖에 마이크, 고프로, 고프로가 이제 뭐 새로 바뀌어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이 현재 나와 있는 걸로 해서 뭐 아마 종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프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소형이면서 가지고 다니기가 편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진을 그렇게 해서 찍고 영상을 거기다 첨가를 시키겠다고 하면 편집할 때 영상 사진 쭉 나가다가 영상 조금씩 이렇게 나오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항상 해가지고 같이 찍어주면 좋아요. 그냥 사진만 쫙 나오는 거보다. 이게 이제 캐논에서 나온 전문 요즘은 카메라가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카메라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비디오 카메라예요. 전문 비디오 카메라인데 이제 일반 뭐 캐논 자기 쓰던 뭐 렌즈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쓰던지 이건 상관이 없는데, 요렇게 고급 카메라들이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3,400불 정도 고급 카메라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보다 아까 여기다 끼고 찍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이건 들고 다니기도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리 고급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이것을 선전하는 어떤 분들은 그 한국의 유명한 뭐 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선전하면 연예인을 볼 게 아니라 카메라 스펙을 먼저 봐야 돼.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아 저거 좋겠다 이렇게 사면 안 되고, 카메라에 자기가 어디다 쓸 건지 그 잘 봐가지고 그런 걸 사야지, 그 연예인 신뢰해가지고 사면 그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요즘은 카메라 자체에도 비디오를 찍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 무지 잘 나와요. 카메라 자체에 있는 것도. 근데 카메라는 그냥 사진 카메라지 영상 그게 첨부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전문 카메라는 아니에요. 그것도 차라리 그거나 핸드폰이나, 나는 차라리 그럴 바는 핸드폰 영상을 추천을 해요. 핸드폰 영상이 무지 좋으니까. 그러니까 잘 알아서 자기가 뭘 찍을지 그걸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구도나 이런 것은 사진하고 똑같아요. 하나 틀림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리드 라인 설정해 놓고 화각이며 구도며 이걸 저거하고, 핸드폰도 요즘은 그 뒤에 렌즈 또 따로 팔잖아요. 집게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렌즈 앞부분에다 달 광각이며 줌이며 펄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동영상은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다 올리기도 쉬우고. 이것은 지금 미러레스하고 핸드폰하고 비교해 놓은 건데, 핸드폰 영상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거의 저희가 없어요. 보시는 영상 두 개 중 하나는 삼성 갤럭시 노트 4이고 나머지 하나는 렌즈와 바디를 합쳐 200만 원 정도 되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A, B 고르셨나요? 정답은 B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 훨씬 낫죠? 핸드폰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200만 원짜리보다 핸드폰이 훨씬 우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의 광량이잖아요. 빛을 사진이며 영상이며 빛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 해요. 음악은 뭐 이 손가락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상이든 사진이든 무조건 빛이에요. 빛
빛이 어디로 비치는가 따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비치면 사광, 뭐 칩광, 칩광만 알아도 초보자는 면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칩광이냐 후광이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빛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빛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찍느냐에 따라가지고 사진을 잘 찍고 못 찍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잘 보는 사람은 사진 이 전문가 될 기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던 이런 데 가면은 손을 올려가지고 먼 거리 보려고 하면 굉장히 브라이트인데 이러고 보잖아요.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건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이 눈 조리개가 카메라로 얘기하면 여러 장 겹쳐가지고 구멍으로 해가지고 빛이 통과가 되는데 그거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홍채예요. 홍채 눈. 홍채인데 어떻게 돼요? 눈 빛이 세면은 눈이 자동적으로 줄어들죠. 똑같아요. 이 카메라 이 조리개가 똑같아요. 우리 눈하고 이체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이렇구나. 근데 어떤 분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빛이 갈라짐을 갖다가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꼭 물어봐요. 그게 빛 갈라지는 것은 조리개 우선 모드에다 놓고 찍어야지. 조리개 우선 모드가 아닌다면 빛이 잘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조리개 모드냐 뭐 타임 모드냐 이것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찍어야 되고,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물 모드에다 놓고 찍으면, 핸드폰 인물 모드에 놓고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뒤가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는 얘기. 그리고 핸드폰은 항상 렌즈는 둥글기 때문에 가해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길어진다는 거. 항상 인물은 가운데 쪽 발끝은 끝에다 두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시간에도. 그게 사진 잘 찍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완전히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문 적어가 아닌다면은 굳이 비디오 카메라를 살 이유가 없이 핸드폰으로 충분히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질 차이가 핸드폰이 훨씬 나으니까. 앞으로는 아마 더 발전을 하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렌즈는 교환식 카메라가 일반 우리 카메라하고 똑같아요. 교환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틀려요 이게 다. 각 회사가 번들 렌즈를 공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번들 렌즈를 사면 굉장히 좋아요. 번들 렌즈는 아주 좋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번들, 지난번 사진 시간에도 했지만 번들 렌즈의 50mm와 단렌즈의 50mm 그 차이점을 예전에 해줬잖아요. 찍고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보면 하얀 원형으로 나는 버블 같은 현상이 입자가 좋고 나쁨 이런 거에 대한 입자 차이지 전혀 50mm 똑같아. 틀림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뭐 이것은 아는 거니까 크롭 바지를 쓰면 35mm가 50mm 된다는 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고. 소니 쓰시는 거는 16에 50mm를 써야 제일 표준에 가깝기 때문에 편하고 좋다는 거. 지금 몇 mm짜리 써요? 마크에. 100mm. 100mm면 저 매크로인데. 그럼 뒤에가 뭐. 날라오는 걸 좋아해서. 아, 뒤쪽을 날리려고 아웃포커싱 잘 되게. 근데 그 단렌즈들은 100mm짜리는 뭐 개미를 찍는다든가 꽃을 찍는다든가 여기에 완전히 맞춰놓은 렌즈이기 때문에 저건데 사진을 막 그냥 쫙 넣고 찍을 때도 100mm짜리도 잘 찍혀요. 그냥 100mm짜리는 아 이거 매크로 렌즈니까 그냥 매크로만 그게 아니고 인물을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인물 사진이나 이런 건 안 찍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굉장히 짱하게 찍을 때에는 100mm짜리도 가능해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러지. 이거 매크로야, 이거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 카메라도 450D, 750D 이게 무지 많은데 그것마다 다 성능이 있어요. 성능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뭐 750D 이거 올드원인데 안 돼. 안 되는 게 없어. 그게 실내에 들어가면 그게 더 빛을 발하는데 사진마다 이게 다 틀리고 렌즈마다 다 틀려요. 여기에서 여기도 지금 이제 18에 55 이쪽으로 내려가면 광각기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매크로 기능이 탑재된 그런 렌즈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따로 저거 해야 되고 컴퓨터도 좀 좋은 게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저거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편집 저거에는 아도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애플의 파이널 컷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기 쓰시는 프로그램 뭐예요? 네, 파워 디렉터. 파워 디렉터는 프리미어 프로나 애플 파이널 컷 그 중간 밑으로 해가지고 아주 손쉽고 빨리 만들 수 있고 이런 장점을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싸고. 새 거 나와봐야 뭐 140불 정도. 세일할 때는 나중에 보면 한 60불. 뚝 떨어져요, 그게. 처음 나올 때만 좀 비싸고. 근데 안 사도 되죠, 이거?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지금 주는 게 16버전인가까지 공짜로 줘요, 그냥. 그 웹사이트에 가면 공짜로 줘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속장치가 없는 거예요. 뭐, 글씨 날라가고, 글씨를 뭐 들어가고, 인하고 떼고, 거기에 대한 이런 저희가 없기 때문에, 왜? 다운받아서 써야 돼, 그냥 그 이유. 홈에 가가지고. 매번 새로 사람들이 올려놓은 걸 다운받아서 쓰면은 굉장히 이게 잘 되는데, 그게 없으면 뭘 하려기도 할 게 없어. 내가 아이디어로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야, 하고 싶어도 뭘. 프로그램은 뭐지, 좋은데도. 그런 사람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와요. 돈 받은 것도 되니까 가져가서 그냥 클릭만 하면 그냥 작동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넣어가지고 쓰면 돼. 그리고 사진도 그렇지만 영상도 남의 것을 카피하지 말고 자기 창작 제품을 만들으라는 거. 이건 어느 거고 똑같아요. 나라도 똑같은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는 남의 거 카피 착 하잖아. 몰래 짝퉁 만들어서 팔잖아. 여자들 핸드백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만의 그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제품을 만들어야지. 자꾸 하면 카피는 그거밖에 안 돼. 나중에 망해. 저작권에도 걸려서 망하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을 해야지. 절대적으로 남의 거는 한번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해줬죠, 내가. 이것을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짭을 잡아도 된다. 왜? 여기 한인 방송국에서, 한인 방송국에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뽑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뽑아. 왜?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쓰면 2,000불이나 3,000불만 주면 되잖아. 근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은 6,000불, 7,000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 그거. 그러니까 지네도 안 적으니까, 거기 밑에 보면 KBS, 뭐 SBS, 연합방송 뭐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원해, 그 사람들은. 왜? 가르치면서 쓸 수 있으니까 돈 적게 주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한 시간 찍는데 100불, 150불 이렇게 찾으는데 우리 학생 하나도 이 전문 이거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영어 클래스에. 걔 30초에 200불이야. 30초에.
그러니까 이것만 잘도 먹고 산다는 거야 일단은. 그 쾌연이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천불 이천불 받는 게 아니잖아 사진 한 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진을 잘 찍는다 할 때에는 동호회 들어 일단 여기 LA에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수입이 20불씩 내고 하면 작가에 그냥 자동으로 등단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동호회하고 이 조인을 해. 그러다 보면 여기서 사진도 뭐 멕시코에도 출품해가지고 멕시코 지하철 거기다도 갖다 걸어놓고 그러면 그놈 찍어가지고 아 이 사람도 이렇게 내가지고 찍었습니다. 요런 식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 등단하기 쉬워요 여기는 LA는 특히.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또 다니면서 찍고 단지 이 사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뭐냐면 카메라를 남들은 다 좋은 거 8,000불짜리 들었는데 나만 1,000불짜리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이제 왜 촬영 기사나 이거 하는 사람들이 왜 좋은 카메라 쓰는 줄 알아요? 핸드폰으로 해도 충분히 찍어가지고 다 하는데 남들 보기 쪽팔리니까 저도 비즈니스 해야 되고 하는데 좀 빵빵한 거 가지고 가서 찍어줘야 되는데 나는 어쩔 때는 핸드폰 놓고 찍고 싶어. 사실 나도 잘 나오걸랑 이것도. 근데 굳이 그 비싼 거 매가지고 지랄 떨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거야 방금 이 앞전에 봤잖아 영상을. 200만원짜리하고 핸드폰하고 화질이 핸드폰이 훨씬 좋잖아. 요즘 핸드폰이 굉장히 화질이 좋아요. 삼성에서 이번에 또 개발했죠. 뭐 1억만 와서 소니하고 비상 걸린 거야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센서가 제일 중요한 걸 센서 값이에요 카메라는. 센서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뒤 뷰파이 요만한 미러레스 보면 뒤에 사진 딱 찍으면 한번 나왔다 들어가죠. 네? 그게 크면 클수록 비싸다는 거예요 카메라는. 옛날 거 보면 요만하죠 조그만해. 아 옛날에 이걸로 어떻게 찍었을까. 이거 골동품인데 20D 같은 거.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은 이따만 하잖아. 그러면 비싼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갔다가 저도 초창기 때 그랬어. 딱 렌즈 열어가지고 청소한다고 맨날 껍데기만 닦으니까 껍데기는 반들반들한데 안에는 이상하게 한번 청소하고 싶걸라. 붓도 아주 부드러워야 되는데 대충 부드러운 걸로 쫙쫙쫙쫙 긁어요. 그럼 안에가 어떻게 돼요? 기스가 쫙쫙쫙쫙쫙쫙 나가요. 전문 하는 데로 보내던가. 근데 뭐 그래봐야 그거 가는데 40불밖에 안 해요. 모르는데 가면은 이제 덤터기 쓰면 1,200불씩 달라고 그러는데 40불이면 다 가라네. 그러니까 내가 전문으로 하겠다 하면은 파워 디렉터 하나만 공부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파워 디렉터 그거 해가지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영상을 하는데 가보면 프리미어를 많이 써요. 파워 디렉터를 한 사람들은 프리미어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가서 보면 취직하려고 가서 보면 그런 데는 방송국이 없고 다 프리미어 써요. 네. 프리미어를 쓰고 컴퓨터도 보통 보면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거 많이 쓰고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대충 집에서 연습해가지고 웬만한 짭은 가질 수 있어요. 아, 첫 번째 Y 밸런스. Y 밸런스 지난번에 사진에서 배웠죠? Y 밸런스는 똑같아요. 왜? Y 밸런스를 저것을 안 해놓으면은 신부의 하얀 드레스가 누그렇게 색바르게 변한다든가. 왜? 카메라는 생명이니까. 흰색이나 입검정색으로 얘들은 구별을 못해요. 개가 그렇다고 그랬죠? 왜? 걔는 칼라, 우리는 칼라로 보지만 걔들은 칼라가 아니에요. 눈이. 그렇기 때문에 Y 밸런스예요. 보통 Y 밸런스냐, 일단 보통 우리가 가면은 카메라를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대충 봐요. Y 밸런스 온도며 이런 것을 보고 거기서 맞춰요. 근데 그거를 못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토에다 놓고 찍어야지. 근데 사진은 오토로 찍으면 안 좋지만 비디오는 오토로 놓고 찍어도 잘 나와요. 그게 잘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비디오하고 카메라하고 단련됨이 이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왼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우측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 또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쫙 훑고 지나가가지고 딱 여기서 끝나면 뒤로 백업을 하던가, 예? 아니면 거기서 끊고 다시 찍는 안이 있어도 갔다가 다시 또 가가지고 이건 안 돼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 성가대가 지금 앞에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쫙 이렇게 갔으면은 백업을 해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와가지고 이렇게 찍는 건 오케이. 근데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또 가가지고 또 움직인다? 이런 법 없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편집을 할 때도 이렇게 봐도 어지러워요. 왔다 갔다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걸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에 하나 갔다가 더 줌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위쪽 사람들을 잡아주는 거. 이런 것은 가능해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가가지고 찍었는데 다시 찍는다? 그건 아니에요. 30도 방향에서 다시 잡는 것은 오케이. 그게 원래 30도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찍어서 맞췄으면 딴 방향에서 30도 가가지고 찍어줘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찍는 것을 한 장면을 갖다가 샷이라고 해요. 최소 단위인데 이건. 샷이라고. 한 샷, 두 샷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또 컷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컷이라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는가 보네. 녹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끝나는 지점이 컷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막 찍을 때 컷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끝나는 데가 컷이에요. 컷.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샷도 풀샷 뭐 이런 게 이제 단위가 있는데 우리가 사진에서도 피사체를 이렇게 적을 때 근경, 중경, 원경 그러죠. 근거리에 찍히는 게 근경, 중간에 중경, 원경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사람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저 눈이 저쪽으로 갔으면 카메라나 사진은 어디다 공간을 둬야 되죠? 이쪽에다 공간을 둬야 되죠. 이 전 시간에 배웠던데도 잊어버리셨는가 보네. 3분할에서도 이게 있는데 3분할 점이 뭐예요? 자기가 찍고자 하는 중요한 것을 갖다 여기다 올려놓으라 했잖아요. 여기다 맞추라고. 자, 그러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눈을 갖다가 여기다 맞췄다고 쳐요. 눈빛이 어디로 가 있죠? 이쪽으로 가 있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쪽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죠. 이쪽에 있을 때 눈이 이쪽으로 향할 때 이 공간을 둬야만이 이게 안정적인 저희가 사진이 돼요.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 이쪽이다 공간을 두는 거지. 그죠? 그렇게 찍는 거 이게 이 3분할 법이 뭐 4분할이 됐건 5분할이 됐건 뭐 그건 자기가 알아서지만 뭐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찍는다. 그러면 나무도 자기가 중심되는 점을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찍어야만이 안정성이 있게, 이게 저거고,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야겠잖아요. 자, 수평, 뭐, 나무 있는데, 언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딱 맞췄다. 되는 거예요, 이게. 3분할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거. 그냥, 그래서, 뭐라겠어요. 이 핸드폰이 됐건, 카메라가 됐건, 이 그리드 라인을 나오게 하라고잖아요. 나도 그러고 다녀요. 내 카메라 봐도 항상 그리드 라인이 나. 왜 그러냐면 이거 맞추기 나중에 집에 가면 다시 맞춰야 돼. 또 사진 적으면. 그러니까 아예 찍을 때 그리드 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하면 돼요. 카메라에는
사진 찍을 때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어쩔 때는. 어쩔 때는 또 나오고. 근데 비디오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돼. 수평하고 수직 맞추는 거하고 황금분할 이것만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사진은 끝이야. 무조건 이거. 잘 찍었느냐, 잘못 찍었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이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지금 사각지지만 약간 핸드폰으로 찍어도 똑같아요. 이건. 이건 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 시간에 핸드폰은 뒤로 많이 찍죠? 세로구두로. 이런 식으로 많이 찍죠? 그러면 핸드폰은 렌즈는 어떻게 둥글죠? 다? 사각진 렌즈는 없죠? 이것도 렌즈가 위에 다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을 여기다 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렌즈는 가해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몸이 조금 이렇게 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항상 인물을 중간에다 놓으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중간에다 놓고 발을 끝부분에다 맞추라고 이렇게 찍어야 좋다고. 핸드폰은 이거 기본이야. 기본. 그죠? 만에 하나 세 명이 찍는데 나는 길게 보일래. 여기가 서야 되겠죠? 다리가 그래야 길게 보이지. 예. 네.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섰는데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길게 보인다고. 여기 아래쪽이니까. 다리가. 근데 이것을 만약에 위쪽으로 다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짧아지지. 가해로 가면 짧은 사람도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인물은 가운데다 이렇게 주고 발을 갖다가 여기다 맞춰가지고 좀 뛰어야 돼. 너무 밑으로 가면 나중에 아 이거 자를래 했을 때 자르는데 문제가 되니까 약간 저거 여백은 둬야 돼요. 항상 여백은 어디를 여백을 두고 그러고 나서 남는 공간에 뭐 하늘을 넣던 나무를 넣던 배경을 넣어주고 인물 모드로 해서 찍을 때는 자기가 뭘 찍을 것인가 하늘 손으로 톡 찍어가지고 초점을 맞추던 사람한테 맞추던 하면 아웃포커싱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인물 모드는. 그러니까 거기 모드가 있어요. 인물을 찍을 거냐 아니면 내추럴을 찍을 거냐 할 때 인물 모드로 놓고 사람한테 딱 하면 여기에 딱 이렇게 맞춰지죠. 그러면 여기는 뽀샤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인물 모드는. 이게 아웃포커싱이에요. 딴 게 아니고. 간단해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거 같다 저거 같다 하니까 다 헷갈려가지고 지금 뭐 렌즈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건.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죠? 자기가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아, 이 방법으로 한번 찍어볼까?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서 찍는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찍어요. 보통 보면 탈피해라 이거예요. 탈피해라. 뭐 가해도 놓고 찍어보고 위에서 아래로도 찍어보고 자꾸 이렇게 찍어봐야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아래에서 위로 찍으니까 고압적인 사람이 나오는구나. 위에서 아래로 찍으니까 이쁘게 나오네. 그러면 아 옆으로도 한번 조금. 그러니까 졸업식 때 가면은 꼭 정면으로만 찍고 찍지 말고 여자분들은 약간 돌아서서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옆모습을 조금 약간 찍어주는데 이걸 탈피하라는 거예요. 너무 정면으로 찍으면 맨날 그거 똑같은 구도에다가 똑같은 저거에다가 얼굴 퍽퍽하지막하게 찍을 이유는 없다는 거지. 좀 이쁘게 옆모습 딱 해가지고 약간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쁘게 보자. 왜 웃어요? 이게 틀려?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탈피하고
찍어봐요, 집에 가서. 열심히. 그러니까, 응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놀아요. 근데 사진이 쭉 가다가 어느 날 안 돼. 쭉 여기 뒤에 아저씨처럼.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에이씨. 장롱에서 쳐박어, 이제. 그리고 1년, 2년 지나다가, 어? 사진 또 한번 해볼까? 그 옛날에 알았던 것도 잊어버려, 이제. 그렇게 돼, 사진. 여기 막혔을 때,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야경 사진 같은 게 있잖아. 쉬운 야경 사진. 그랬다가 다시 와. 그래가지고 찍기 시작해. 근데 자꾸 찍다 보니까 어느 날 팍 올라가요, 이게. 근데 이분들이 왜 지금 그러냐면, 빛에 대한 것을 조절을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 안에 보면 가운데에다만 맞춰가지고 이게 찍으면 딱 맞춰지니까 오케이지만 자꾸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게 사진이 거기서 거기야. 조금 오버노출도 어두운 데 갔어. 꼭 여기다 놓고 찍어야 되나요? 오버노출을 시켜줘야지 좀 밝게. 근데 아 여기다 이게 정상점 0이니까 꼭 여기다만 놓고 찍으려고 그러는데 밖에서나 이런 데도 어? 오케이. 그렇지만 어두운 데 가서는 스텝을 좀 올려줘야지 조금씩. 여기다도 놓고 찍어보고 여기다도 놓고. 근데 찍고 집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 여기다 놓고 찍은 것이 이게 완전히 오버노출인데 이게 무지 잘 나온 거야 사진이. 그러니까 스텝을 조금 올려보던가. 나 이거 싫어. 그 안에 카메라 안에 보면은 어 한 번 셔터를 누를 때마다 세 장씩 찍혀요. 세 장씩. 조금 빛이 낮고 정상적이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브라이트하게. 그죠? 안 해봤어요? 오늘 가서 해봐.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번 셔터 누를 때마다 세 장씩이 찍혀요. 하나는 빛이 약하고 정상이고 하나는 브라이트하게. 그러면 딱 봐가지고 좋은 놈 픽업인데 여기서 잘 나오는 놈. 그잖아. 그러고 뭐 아 나 자신 없어. 하이스피드다 놓고 그냥 탁탁탁 눌러도 할게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잖아. 자기 사진 찍을 때에는 하나 걱정이 없어. 근데 남이 꼭 찍어달라고 할 때 이건 잘 나와야 될 텐데 속으로 걱정 많지. 그럴 때는 어? 그럴 때는 빨리 P모드로 바꿔. 자체 프로그램으로 찍을 수 있는 P모드로 바꿔서 찍으면 P모드다 놓고 가운데다 맞추면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아닐 때에는 그냥 하이스피드다 놓고 그냥 누르면 한 10장 찍혀요. 다다다다다다 그거. 그럼 그 중에서 하나 뽑아서 주워. 예전에 나는 찍다가 문제가 그렇게 생기잖아요. 절대 사진 안 줘요. 아 보니까 눈 감고 찍어가지고 그거 저 빼면 필요 없게 생겨서 그거 안 준다고. 제일 좋은 방법이 그래. 여기 프로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우리 집에 사진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 있어. 남 이렇게 적으면 그 앞에 가서 수업을 많이 해. 나 이렇게 찍는다는 거 보여주려고. 막. 근데 그 사람들이 속으로 와가지고 털어놓는 거 보면 왜 나는 꽃 같은 건 잘 찍고 그런 건 좋은데 실내에 가면 사진을 못 찍을까? 사진을 달라고도 안 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때는요, 나는 정물 이런 거 찍는 작가지 실내에서 찍는 그런 것은 잘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은. 아니, 사진 찍는 사람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지. 이건 잘하는데 저건 못한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잘 찍어야지. 왜? 이 사람들은 빛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 빛을 잘 적어야 되나. 엊그제 교회에서 단체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 조명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위에서 조명이 비쳤어. 위에서 조명이 비치면 얼굴이 하얗게 나가거나 여자분들 같으면 다크서클이 그냥 나와요. 그냥 피부도 막 두들두들하고 이 위에서 거기 있으면 안 돼. 절대 딱 봐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그 자리는 피해야 돼.
사진도 깔게 나와 그 자리는. 딴 사람들은 다 정상인데 그 사람만 얼굴이 하얘. 다 나가가지고 갈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맡기면 사진관에서도 전화가 와. 엔딩 이거 큰일 났다고. 우리 기계가 이상한가 보라고. 그거 왜 그러는데 얘기해. 나 바쁘니까 지금 못 가고. 사진이 한 섹션이 다 나갔다는 거야. 자기네 기계가 이상한 거. 그거 위에 조명이 있어서 그런데 위에 쳐다봐봐. 얘네들 아 그럼 어떻게 하지? 다 빼 그냥. 100장 빼. 크게 이제 확대해서 빼는 건. 한 장을 빼봐요 얘네도. 그리고 보면 이상하니까 거기 그 부분만. 그래서 항상 라운드 조명이 있죠. 그 밑에는 LED면 괜찮아요. 근데 만에 하나 딴 광원이다 그러면 그 자리는 피해야 돼. 이 자리 이 사람만 하얗게 나와. 근데 그 옆자리는 아무 이상 없어요. 거기만 그러는 거야. 근데 저쪽에 또 구멍이 있어가지고 또 그러잖아. 그럼 거긴 또 그래. 이게 틀린 거야. 빛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자리는 피해야 돼. 그러니까 이 빛이 비쳐가지고 어디로 반사해가지고 집에 보스 스피커 가지고 계신 분 있죠? 보스. 보스는 교수가 만드는 저건데 음이 벽을 타고 다녀요. 여기서 딱 치면 뒤에 가서 맞고 옆으로 가가지고 맞고 이런 식으로 당구 이 치는 스타일로 맞고 다니는데 JBL이나 하먼코드나 인피니티나 이런 것은 직선으로 나가. 직선으로. 예. 뭐 나머지 그 서인베가나 이런 거 보면은 베이스를 좋게 만들고 걔들은 그런 놈을 사다가 뜯어가지고 코일을 더 감아가지고 베이스를 좋게만 만들어 걔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파는데 그런 것은 락하는 사람들이나 이 교회 이런 데서 베이스, 보이스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하는데 팝이나 이런 거 들을 때에는 보스가 좋아요. 무지.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는 JBL 게 좋아요. 그게 이게 좀 저것도 있어. 뭐 피아노 뭐 있고 뭐 많은데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그 차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뭐 벤츠하고 BMW하고 넥서스 달렸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이 넥서스고 달리는 데는 BMW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 스피커도 똑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그거. 걔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내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거기에 대한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뭐 실내에서 잘 나오게 이런 식. 다 특성이 있어요. 그게. 나 옛날 카메라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비싼 것도 살 것도 없고 사라게도 살 사람도 없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까이 당겨서 찍는 거 뭐 사진에서 똑같아요. 클로저. 에? 사람이 찍는 게 무슨 뭘 강조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클로즈업에 강조할 때는 우리가 연속곡을 가만히 봐도 강조할 때는 막 눈빛이 매 이런 거 찍으려고 할 때는 이마직 나오죠. 이마직 이게 자르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요마직을 자른다든가 여기서 요마직을 자른다든가 이 자르는 법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죠. 버스트 샷. 여기서 요마직. 한국으로 얘기하면 반명한 판 정도. 에? 여기도 가슴에서부터 머리까지. 그리고 반신. 이런 식으로. 또 무릎. 그 다음에 전신. 이런 식으로 잘라요. 거기에 대한 이 용어예요, 이게. 빅 클로즈업, 클로즈업. 웨스트 샷, 뭐, 저기가 지금 이 용어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이 용어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뭐, 비디오 하실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영상 만들기, 영상을 사진을 갖다가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영상은 전문적인 게 사실 우리가 필요 없이 나중에 찍은 사진을 갖다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하는 거니까 굳이 너무 심취해서 들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여기다 까볼까? 이건 니샷이지 니산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도 인물의 머리에서 무릎까지 넘어가지도 않아. 그냥 넘어갑시다. 끝이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많은 걸 배워갑니다, 지금. 왜 그냐면 이 영상이 방금 본 거 아니야? 시간이 많이 남아요. 왜? 실기를 해야 되는데 실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4주 동안 사진을 더 해준 거예요. 왜 그냐면 놀아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 왜 그냐면 지난번처럼 이 컴퓨터를 해가지고 나와 이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해보질 않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사진을 조금 더 오버시킨 거예요. 지루해졌어. 지금 몸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났어 이제. 추워? 저런 분은 기가 빠져서 그런 거야. 아 저도 추워요. 다 추워요. 저런 분은 산삼을 먹어야 된다니까. 아 근데 산삼 먹지 말랬는데. 어 여기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대요. 그걸. 추워도 이게 몸이 추워서. 다음부터 저기 마오병에다가. 그래. 소주를 좀 넣고 든다. 제가 운전할 때 어떻게 가라고? 어? 깬 거야 진짜. 여기서 아, 수업 받으면서 깨야 돼. 이 영상의 화각하고 구도도 역시 사진하고 똑같아요. 사진을 배우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리고 뭐 렌즈에 대해서는 다 배웠기 때문에 똑같아요. 화각이 아래로 가면 갈수록 좋고 중으로 가면 그 사람을 당겨야 되니까 얼굴만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해. 그냥 말 그대로. 그리고 내려가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진이면. 사진을 여러분은 잘 배우셔가지고 장학금은 못 주는데 이것은 무지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게 그거예요. 화각의 구도는 알고 찍는 것하고 모르고 찍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 사진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지 자주 나와요 얘는. 어? 알고 찍는 사람이 하는 행위는 아무 죄가 없어.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면 그건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안 배우고 그냥 처음부터 동호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뭐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만 멋대로 찍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왜? 아무 이런 저거를 모르걸랑. 어? 너 삼분할이 뭐야? 어 그게 뭔데? 절대 몰라요 그 사람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찍히면 사진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절대 사진 못 찍는 사람하고 여행 가면 골치 아프다고 했잖아. 아무거나 보면 찍어. 아무거나. 근데 내 것 좀 한번 찍어줘라고 줬을 때 내 사진은 개판이라는 거지. 지 것은 무지 잘 나왔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여행을 가면 안 된다. 와이드샷. 풍경용 초광각이에요. 초광각.
그리고 샷을 얘기하는 거지. 미드렌지 샷, 인물리즈 화각. 사진에서는 85mm 화각. 클로저, 줌렌즈죠. IS, USM 250 정도. 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진만 봐도 얼굴을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줌렌즈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경치를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광광렌즈를 써가지고 화각을 넓게 해가지고 넓게 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간단해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없지. 장학금만 좀 든다.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똑같이 찍어 놓은 게 와이드 샷, 미드렌즈 샷, 그리고 클로즈업 샷이에요.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여기서 나왔는데 또 한번 강조를 했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이건. 배고파 죽겠는다.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보내주지. 이게 아니고. 나도 보내주기 싶어. 5분만 하고 보내줘. 그리고, 익스트림 와이드. 여기요. 그리고, 롱샷, 풀샷. 이 사람 요것을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엄 롱, 무릎까지. 이것은 카메라 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비디오를 찍을 때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진도 똑같아요. 사진도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이 아니고 이래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가져가서 바인딩을 해요. 바인딩을 그냥 갔다가 화장실에 왔다가 이틀 후에 버리지 말고 이걸 바인딩을 해놓으면 하나의 책이 돼요, 이게. 그리고 미디엄 샷, 미디엄 클로즈업, 그리고 클로즈업 샷. 다 다르죠? 이게 그런 저거로 찍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여기 썼다고, 저기 썼다고. 그리고 머리만 나오는 화각. 연속극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저거예요. 막 긴장감이 막 흐른다던가 할 때. 그 사람 막 손등 같은 거든가 피 묻은 거 보여줄 때 요런 샷을 제일 많이 써요. 특정 장소에 포괄적인 느낌을 주는 게 와이드 샷이에요. 물건이나 아니면 무슨 특정 대상, 그게 미드렌지 샷.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찍는다든가 특정 저거를 찍을 때 그런 샷이에요, 이거.